국보급 보컬리스트 신여범 그리고 아이돌 최강 보컬 유혜승 어서 오세요. 명곡 측에서 신호도 선배님께 정말 수차례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게 아쉽게도 성사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잘난 척하다 이제 나왔는데 오늘 성대가 좀 좋지가 않아요. 네, 아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오늘. 유혜승 씨가 사실 불의 명곡의 공식 루키잖아요. 루키. 아, 루키죠. 아, 네. 슈퍼 루키인데 오늘처럼 불의 명곡에서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우, 어디 들어가 있고 싶어요. 아예 거짓말이에요. 아까 리허설 할 때도요. 네네. 저보다 더 여유롭게 했어요. 어, 정말요. 아니 내가 조금 음정이 약간 이상하니까 씩 옆으로 웃으면서. 야, 대성별을. 그래서 내가.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성대가 안 좋아서 인정했잖아요. 딴 때 같으면 야! 이랬을 텐데 그래 인정 그런 거 했잖아요. 약간 리드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얹혀갔어요. 아, 효범이 누나. 어? 제 질문이 있는데요. 어, 예. 뭐. 누나는 목이 좋을 때가 언제예요 도대체? 아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완벽하게 하면서. 제 데뷔할 때부터 계속 왔죠. 그런 거예요? 30년 내내. 언제 괜찮은데요 누나? 아니 기간지 무대 뒤에서 한 번도 컨디션 좋은 적이 네. 없어. 그때. 아니 근데. 그 정말 그냥 공공이란 엄살이죠. 늘. 아. 진짜 오늘은 진짜 아니에요. 오늘 진짜 아니에요. 제일 좀 견제되는 팀. 야 이 팀 진짜. 맞붙으면 힘들다 우리가. 아니 솔직히 부활 나오지. 아. 이은미 나오지. 아. 끝났죠 뭐.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있어요? 지금 끝났나 봐. 그래?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고 덤비라 그러면 누가 덤비겠냐. 이러고 싶죠. 네? 자 우리 신여범 유혜승. 아 리허설 때는 어떤 남자의 모습까지 다 보여줬던 유혜승입니다. 두 분의 무대도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